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3월 13일 화요일자 방송 오늘의 주식시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42% 상승, 코스닥 시장 플러스 0.22%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플러스 5,920억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141억 매도, 기간은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2,633억, 코스닥에서 600억 가량 매수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했는데, 어제와 동일하게 현물시장 확대를 하면서 해칭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세부 내용만 보시자면요, 오늘 장 초반에 보합권에서 계속 왔다갔다 했었고, 우리나라 시장 거래소 시장 60일과 120일 넘어선 그런 모습에서 외국인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고, 오늘 큰 걱정은 없겠다, 그냥 적당하니 오늘 좀 쉬어간 하루가 되겠다. 그러나 장 막판에 외국인이 조금 기습적으로 들어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했는데 그 판단 일단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일별 동향 보시면요, 자, 이것이 금액으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가다가 장 막판에 확 들어올렸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손바뀜 더 나오면서 대략 2천억 가까이 더 땡기면서 장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분봉을 보셔도 아침에 제시한 전일 고점 그리고 전일 저점 깨지 않고 적당하니 횡보하다, 오늘 막판에 들어올려서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돼야 될 선들 지지하면서 가는 모습이다. 자, 모양상 보시면 캔들과 이평선의 그런 모양을 봐도 이제 모든 이평선들 다 돌파해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전일 도치를 만들면서 약간 매수매도 공방이 있었고, 오늘도 장 초반 그리고 후반 한 20, 30분 남겨놓기 전까지는 적당하니 매물 소화 외국인이 다 받아줬고요, 막판에 2천억 가까이 더 땡기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미국 선물시장 그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미국 선물시장 보게 되면 지금 모바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S&P 500 선물 다 강보합권입니다. 0.01, 0.08% 불었으니까 보합권이다 할 수 있겠고. 자, 아시아권도 니케이 플러스 0.66% 상승, 상해종합 0.49% 하락, 그리고 각권 플러스 0.85% 상승 한 모습으로 아시아권도 양호했다. 자, 개별 종목 한번 챙겨보죠 그러면. 자, 닥터K가 이번 새롭게 가는 시장에 주도주는 IT와 조선주가 될 거다 그랬는데, 전일 조선주가 급등했었고 오늘 숨고르기 모양 나오고 있죠. 오늘 현대중공업만 마이너스 2%, 나머지는 뭐 그만합니다. 그죠? 오늘 하루 쉬어가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3.86% 상승, SK하이닉스가 6% 상승, LG전자가 3.65% 상승. 자, IT 주도주군으로 봐야 된다는 그 의견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도 보시면 지켜야 될 선들 지켜가면서 오늘 가볍게 조정받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평선 5분봉으로 봐도 분봉으로 봐도 자 추세 유지되고 있고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 소폭 잡혔네요, 그죠? 외국계 매수. 그리고 삼성증권도 전일 강한 상승 이후에 외국계 매도는 좀 잡혔습니다만, 분봉으로 봐도 지켜야 될 만한 선 지켜내고 오늘 하루 그냥 조정 가볍게 넘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닥터 K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여러분들께 뭐 추천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닥터 K의 의견을 여러분들 관심있게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실 때 도움 되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자, 삼성증권도 연 3일 상승 이후에 하루 도치로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내일이라도 강한 상승세 나오면 자 42,000원대 뚫고 올라가면 44,000원대까지도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현대미포조선도 자 이것도 보시면 고점대에서 확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들어올리는 것. 이것은 고점대에 물론 매물 소화 내지는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공방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이것을 11만 4천원대 돌파 시도 나오면 좀 크게 갈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1차 목표치로 한 12만 2천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고, 최종 목표치는 한 14만원까지도 보인다. 기관 외국인 쌍꺼리로 지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삼성증권도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홀딩입니다. 자, 신라젠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6% 급등입니다. 그죠? 그리고 닥터K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뽑아놓은 것들 보면 괜찮은 종목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냥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크게 간 종목도 있고 좀 빠진 종목도 있고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계 6천억 가까운 코스피 시장 매수세 들어왔다. 그리고 선물 포지션 하방으로 강하게 잡기보다는 적당하니 해칭 정도로만 잡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만 오늘 미국 시장 강한 상승세 나오면 더더욱 내일 시장 양호하게 출발할 것 같고요. 일단 뛰어넘어야 될 저항대를 잘 뛰어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남북 간의 화해 모드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 시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로 인해서 외국계 투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